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오늘은 제 편집하는 거,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뭐 잘한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드론을 찍고 컷 편집을 하고 어떤 식으로 편집을 하는 게 드론 영상에서 괜찮은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지금 보신 영상을 만드는 과정을 찍은 영상입니다. 실제로 편집하는 과정을 찍은 것이라 설명이 느릴 수 있지만 모든 과정이 담겨 있어서 이해하기 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이 길어요. 시간 많을 때 보세요.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댓글에서 물어보셔서 그래요. 우선은 댓글 좀 달고요. 저는 댓글 전부 다 제가 답니다. 오늘 많이 달리네요. 편집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 있어요. 이분 지금 캠핑장 어저께 영상에서 어둡게 하고 거기만 밝게 하는 거 그거를 물어보셨고요. 대부광산 퇴적암층에서 색깔 진하지던데 영상 편집 어떻게 하는지 좀 물어보신 분 있고요. 편집하는 것도 알려주세요라고 또 알려달라고 하시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편집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1일 1영상이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구독자분들을 좀더 얻고 싶어가지고 좀 다른 분야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파이널 컷을 사용합니다. 파이널 컷을 실행하면 전체적인 튜토리얼은 아니지만 지금 이 편집하는 거에 대해서는 모든 거를 설명하면서 해볼게요. 우선 이 페이지에서 신규로 보관함을 만들어야 돼요. 보관함을 열기를 눌러서 신규를 눌러서 이름을 정해줍니다. 저는 이 폴더에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편집이라고 만들게요. 저장을 하면 이제 편집이라는 큰 맥락이 하나 생긴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파일들을 불러와야 돼요. 여기 미디어 가져오기 있죠. 미디어 가져오기를 눌러서 봄 캠핑에 있는 거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인 게 여기 나오고요. 봄 캠핑 그 폴더 안에 있는 게싹요 파일이 나오는 거고, 요 옆에 아래로 내리면은 폴더들을 만들어 놨던 거를 따로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봄 캠핑 요거는 전부 다 나오는 거고, 아바타라는 폴더, 그 아래 폴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요 새로운 프로젝트는 이제 파일까지 가져왔잖아요. 이제 도화지를 만들어야 돼요. 도화지 크기를 얼마나 할 거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 잘 모르겠으면은 드론이잖아요. 저는 아바타 2 푸티 2
이 해상도, 그러니까 4K 해상도에 60프레임으로 녹화가 됐어요. 요거를 오른클릭하셔서 새로운 프로젝트라고 누르면은 지금 이 파일에 대한 포맷이 저절로 적용이 됩니다. 해상도, 4K, 속도, 60분의 1초 이렇게 저절로 생성을 해줘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름은 정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무료 프로젝트로, 무제 프로젝트로 합니다. 물론 프로젝트를 여러 개 만들어야 된다는 사람은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드론만 보자고요. 드론만. 도화지에 벌써 파일 하나가, 영상 하나가 올라간 거예요. 여기에서 영상을 단축키 말고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필름 모양 있죠? 필름 모양을 눌러가지고 전체적인 크기를 느리고 줄일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크기. 그 다음에 클립의 위아래를 늘릴 수가 있어요. 위아래. 이거를 늘려줄 수가 있습니다. 클립에 영상이 나오는데 영상을 그냥 소리만 나오게 이렇게 지울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아바타는 소리가 안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래갖고 소리 없는 이런 파일이 됐고요. 여기에서 영상을 보시는 게, 그림을 보면서 하는 게 좋다고 하시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저는 좀 빠르게 진행되기 위해서 이 클립의 그림을 지웁니다. 하지만 지금은 키고 할게요. 지우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지워져요. 근데 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음악을 골라야 되겠죠? 편집 스타일은 다 다릅니다. 음악을 들어놓고 그 음악에 맞췄고 여기에 이런 영상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찍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해요. 그래야지 영상을, 음악을 골라놓고 영상을 찍는 거를 더 추천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는 잘 못해요. 영상을 찍어놓고 그 다음에 음악을 덧입히는 그런 형식으로 저는 편집을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편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음악을 고를게요. 음악은 유튜브에서 그 NCS가 저작권 없는 음악의 약자입니다. NCS 그리고 에픽, 시네마틱 에픽, 이것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저는 에픽으로 보통 검색을 합니다. NCS 에픽으로 검색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드론에 많이 쓰는 유튜버가 요 유튜버예요. 이 IN이라고 써져 있는 이 유튜버 음악을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재생 목록들도 있고 이런데 다 들어보셔야 돼요. 쉽게 말해서 시네마틱으로 가죠. 에픽보다는 시네마틱, 이렇게 자동 완성되죠. 시네마틱으로 하시면은 이렇게 음악들이 나와요. 여기에서 들어보시고 괜찮은 거 쓰시면 됩니다. 어둡다 너무. 근데 NCS라고 써서 이렇게 하지만도 음악이 저작권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작권에 걸린다고 너무 겁먹지 마세요. 영상에 수익이 생겼을 때 그 수익을 그 사람한테, 이 음악 소유자한테 주는 것뿐이지 제 채널에 뭔가 악영향이 있고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을 사용하는데 너무 긴장하면서 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무튼 이 음악을 사용하겠다 그러면 더보기를 눌러가지고 보통 다운로드 하는 거를 알려줍니다. 근데 여기 프리 다운로드 여기 있네요. 다운로드를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제가 사용하는 그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오디오를 다운받는 거, 유튜브에서 mp3를 변환하는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요거는 링크를 달아 놓을게요. 그런데 이 사이트 들어가면은 막 야한 동영상 같은 거 링크 막 걸리고 막 그래요. 그거는 알아서 잘 피해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매우 안전한 사이트는 아니지만 이걸로 다운 받을 수 있어요. 다운 받는 방법은 요 링크를 복사를 하시고 여기다 붙여 넣으시면은 이렇게 다운로드라는 게 뜹니다. 그래갖고 mp3 다운로드를 받으시면은 이렇게 다운로드 뜨고 누르면은 다운로드가 돼요. 그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나 왜 이렇게 시꺼머냐. 다운로드 받은 음악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아래로 가져오시면은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음악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음악을
넣어가지고 들으면서 그 영상에 맞게 자르시면 됩니다. 자르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 인디케이터, 그러니까 이 화면 보이는 거를 이렇게 끌고 가면 보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 자르는 거는 여기 B 블레이드, 블레이드를 누르고 자르시고 선택 툴 A 하셔서 요걸 선택하시고 지우시면 돼요. 지우면은 여기 앞에 거는 지워진 거예요. 그리고 음악 다시 가져올게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원 테이크를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래도 한번 그냥 자를게요. 음악에 맞추세요. 음악. 여기에서 블레이드로 자르고 다시 선택 툴로 하고요. 스페이스바로 시작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시작되고 멈추고, 요걸로 눌러도 돼요. 시작되고 멈추고. 이륙하는 이 순간 살짝 뒤로 가야 되겠죠. 이게 조종이 쉽지가 않다고 하면은 더하기를 눌러가지고 여기 눌러서 더하기 쪽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이 간격이 커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잡기가 쉬워져요. 딱 이륙하는 이 순간으로 잡고 이제 단축키를 쓸게요. B 눌러서 자르고 A 눌러서 선택하고 지우고 이제 날아갑니다. 클라이막스 벌써 나오네. 그러면 이때 저 위에서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다시 B 눌러서 자르고 A 눌러서 선택하고 지우고 그러면 아 그냥 너무 강렬한 음악이니까 딱 여기부터 시작하죠. B 누르고 자르고 A 누르고 지우고 또 음악이 바뀌는 이 순간을 자르고 과감하게 지우고 여기를 넣을게요. B 눌러서 자르고 A 눌러서 선택하고 지우고 또 여기서 자르고 1분이네요. 보통 2분 정도에 끝내는 게 좋긴 하거든요. 여기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여기 배 사이로 갔다가 여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만큼을 지워야 되겠죠? 그 다음 줌 그 이렇게 줌 하는 거 있잖아요. 휴대폰에 쓰는 거 그것처럼 트랙패드에서 줌을 하면 줌도 됩니다. 하지만 이걸로 알려드릴게요. 이걸로 더하기 해서 가까이 해야지 세밀한 조종이 가능해요. 여기에서는 스피드 램핑이라는 거 쓰죠. 속도를 훅 지나갔다 훅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서 속도 조절은 여기를 눌러서 요 속도 여기 있어요. 요 화면 옆에 속도 계획 같은 거 요거 누르셔서 블레이드 속도 Shift-B 여기를 잘랐습니다. 속도만 자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다시 블레이드 B 할게요. 여기 눌러서 블레이드 B Shift-B 누르면 속도를 자릅니다. 그래서 여기 꺽쇠 모양을 누른 다음에 사용자 설정에서 이 속도를 훅 줄여주는 거예요. 지금 5초 동안 지나갈 거를 눌러서
저는 그냥 10일 정도? 그러면은 시간이 이 구간의 시간이 얼마가 되면요? 0.27초가 되는 거예요. 그냥 0.27초로 확 줄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이냐? 여기에서 시작을 여기도 속도를 넣는 게 리드미컬한 느낌 나겠죠? 여기에서 블레이드 B 그래서 이번엔 좀 많이 가죠. 여기까지 가서 블레이드 B를 하고 이 속도를 이긴 구간 13초라는 구간을 다시 10일 정도로 굉장히 짧게 잡을게요. 그러면 어떻게 보이냐면 뭔가 좀 아쉬워. 여기 한번더 속도를 늦춰. 뭔가 좀 아쉬웠어요. 여기 속도. 이거는 위로 꺽쇠는 시프트거든요. 시프트 B 누르면 됩니다. 단축키 시프트 B. 잘라서 여기에서 시프트 B를 한 다음에 여기 속도를 훅 지나가는 거. 4초짜리를 0.27초로 만들어 버릴게요. 여기 되게 잔잔한 음악이었거든요. 여기를 자르고요. B 눌러서 잘랐어요. 단축키 좀 써야 될것 같아. 너무 느려. 되게 아름다운 음악이거든요. 내가 여기를 지나가는 게두 번째 있어요. 아, 그런데 두 번째 파일은 또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안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영상을 찍었던 거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기 돌아서 저쪽 동네로 가거든요. 여기서부터 가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속도를 좀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분명히 부드럽고 좋긴 한데, 속도가 조금, 빠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속도를 누르신 다음에, 빠르게 두배 하면은 여기 시간들이 전부 다두 배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는 거죠. 또 여기에서 쿵거리니까 여기를 자르고 여기 속도는 다시 100% 정상으로 만들겠습니다. 여기 100% 여기 흔들리는 거 없이 여기에서 언제 쭉 올라갈 거예요. 여기를 자를게요. 자르고 붙여놓고 뭔가 요 사이를 그냥 빠르게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되돌리기는 컨트롤 Z를 누르면 되돌리기가 됩니다. 뒤로. 그리고 되돌린 걸 다시 되돌리려면 뭔가 행동을 안 했을 때 얘기예요. 여기에서 뭔가 자르거나 그러면 이제 거기가 맨 끝이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아무 행동을 안 했을 때 뒤로 돌릴 때는 컨트롤 Z, 그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Z 하면은 뒤로 돌린 거를 다시 뒤로 앞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릴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아무튼 여기에서 속도를 바꾸죠. 블레이드 속도를 자른 다음에 뒤집어지기 바로 전까지 요거를 여기를 다시 시프트 B로 자르고 여기 속도를 다시 훅 보내겠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면 되돌리기 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프트 B를 하고 속도를 느리게 할게요. 요 끝을 잡고 늘리면은 지금 여기 속도가 늘어납니다. 아니면은 요 꺽쇠를 눌러서 느리게 50%로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받고 싶다. 그리고 속도는 100%. 그러면 그냥 이 정도에서 끝내죠. 여기 블레이드로 자르고 지워버리겠습니다. 선택하는 걸로 해갖고 지웠어요. 요 끝에 보시면은 확대를 하시고 요 끝에 눌러보시면은 여기 뭐가 있어요. 이거 더 확대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확대하시면은 끝에 요 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눌러서 끄트머리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요 소리를 지금부터 줄어드는 거죠. 서서서. 이 줄어들 때 같이 영상도 어두워져야 되잖아요. 여기 불투명도라는 게 있습니다. 키프레임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행동을 어떻게 할 건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키프레임 추가를 누르시고 뒤로 가서 또 추가를 누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기서 행동을 바꾸면은 그 사이를 알아서 계산을 해줘요. 그러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영상 편집이라는 게 지금부터가 이제 시작이에요. 컷 편집이 1차적으로 끝났을 때부터가 이제 퀄리티를 올리는 거예요. 컷 편집만 끝났다 해도 영상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상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퀄리티를 여기서 올리려면은 효과음, 색감, 뭐 그런 거를 바꿔야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색감을 바꾸실 때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게 좋아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여기 색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전에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라고 해서 이요 위에 셀로판지, 도화지 위에 셀로판지를 올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빨간색 이렇게 칠해놓은 셀로판지 올리면은 전체적으로 빨갛게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영상들, 내 아래 있는 영상들을 바꾸지 않고 요 위에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요거만 바꿔서 아래에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바꿔야 되는 게 여기 컬러에서 노출을 어두운 거를 더 어둡게, 그리고 밝은 쪽을 조금 더 밝게. 저는 이런 식의 편집을 좋아해요. 그리고 채도는 전체적으로 좀 올려주는 거를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올려주는 걸 좋아합니다. 좀 진한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색감이 변하는 느낌을 받았던 게 있잖아요. 그거를 재현을 해드릴게요. 색삼판이라고 있고요. 여기 색조 채도라는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선택하고 싶은 색감, 이 노란색 쪽을 좀더 노랗게 만들고 싶다면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다른 색깔은 안 걸리고 요 색깔에 분포된 비슷한 색깔들만 채도를 쫙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 거랑 파란 하늘이랑 이렇게 올려주면은 좀 석양이 많이 진 느낌이 들죠. 하늘도 쨍하고, 그리고 요물 색깔, 이물 색깔을 예전 퇴적암층 영상에 보면 물 색깔이 완전 에메랄드 색깔로 바뀌어요.
요거는 컬러를 뽑아내면 되거든요. 컬러를 그래갖고 색상판에서 요 위에 누르시면은 색상 마스크를 추가합니다 해갖고 요 색상에 대해서 눌러가지고 좀 이동하면은 어느 색깔인지가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런 유의 색깔들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에메랄드 색깔이 이쪽이죠. 이쪽. 이런 식으로 요 색깔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하면은 좋을 게 없어요. 그래서 얘를 끄는 거는 V거든요. 그러니까 오른 클릭했을 때 비활성화가 있습니다. 비활성화 V라고 돼 있죠. 이 V를 누르면 얘를 끌 수가 있어요. 꾸고 킥으로 색감의 차이를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그냥 봤을 때 뭐 별 나쁜 거 없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색 보정을 하고 나서 보면은 조금 더 생동감 있는 느낌이 나요. 그래갖고 색 보정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제 영상의 대부분은 색보정을 안하고 색보정을 하면은 매번 색보정을 한걸 티를 냅니다. 그 티를 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저께 영상에 로켓으로 올라가서 캠핑장 전경에 대해서 주변은 어둡고 캠핑장만 환하게 만드는 거, 그것도 요거랑 같은 원리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요 화면에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화면부터, 그 전에는 효과 없다가 이 화면에서 효과가 들어가는 그거를 할 건데요. 얘를 하나를 복사합니다. 복사하는 거는 단축키로는 잘 알고 있거든요. 옵션을 누르고 위로 올리면은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놓으시면은 위로 올라갔고요. 그러고 나서 블레이드로 얘를 자릅니다. 그냥 이거는 수학 공식처럼 그냥 외우시는 게 나아요. 그래갖고 얘네 둘을 오른 클릭해서 새로운 컴파운드 클립으로 만들어줘요. 확인을 누르면은 이제 이 화면이 만들어졌고 얘를 끄면은 이 화면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화면 효과를 넣은 영상에는 매번 자르기를 해서 위에 효과가 적용된 영상을 잘라줍니다. 잘랐어요. 그리고 키프레임을 추가하고요. 키프레임하고 키프레임 사이에는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을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뒤로 가서 한 칸 뒤로 맨 끝까지 가면은 다음 영상의 첫 장면이 돼요. 그런데 한 프레임 뒤로 가면은 내가 선택한 장면의 마지막 프레임이 됩니다. 여기에서 아까 잘랐던 거 요거를 다시 원래대로 위옆으로 밉니다. 그러면 그 사이는 얘가 계산을 해주니까 시작을 하면은 끝에서 이렇게 화면들이 올라가는 그 느낌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알았죠? 그러면 두 번째, 요 장면만 환해지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이 영상으로 알려드릴게요. 요거를 다시 하나를 복사하고요. 아래 영상은 위에 거를 끌게요. 위에 거를 끄고 아래 영상은 채도, 색상, 노출해서 노출을 많이 줄여줍니다. 어둡게. 그 다음에 위에 영상을 켜보면은 환하잖아요. 두 개의 차이가 있지만 위에 영상이 나오기 때문에 아래 영상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 영상을 색종이로 올리는 거죠. 같은 영상이니까 위에 올려놔도 이질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효과에 보시면은 마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마스크에서 그리기 마스크를 요 위에 올려놓으시고 내려놓으시면은 영상의 마스크가 이렇게 되고요. 제어 포인트 추가하려면 클릭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 태양 쪽만 이렇게 환하게 만들겠다.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찍으면은 여기만 환하고 뒤는 어두운 거죠. 마스크라는 게 그래요. 여기를 색종이를 이렇게 올려놓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반대로 색종이를 뚫어놨다고 생각해도 되고요. 영상에다가 구멍을 뚫어갖고 뒤에 영상이 보이게 해주는 게 마스크입니다. 그걸로 해서
어저께 만들었던 영상에 똑같이 한 거예요. 화면을 똑같은 거를 복사를 하고 아래 거를 어둡게 하고 위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는 환하고 여기는 어둡게 보이는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해줌으로써 여기 캠핑장 위치가 정확하게 이만큼의 캠핑장이다라는 느낌이 오니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강조할 때. 그리고 시작할 때 어둡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꺼진 것처럼 불투명도를 늘려서 여기가 100%고 앞에는 0% 해가지고 서서히 켜지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날아갈 때 소리가 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녹음사 여기 있다. 얘가 드론 녹음해 놓은 거거든요. 드론 소리. 안 떨어지겠죠? 떨어질 것 같다. 아무튼 이렇게 한번 비행해. 하고 요 소리를 입히겠습니다. 이륙을 딱 하는 게 여기겠죠? 그러면 소리를 좀 줄여놓고 너무 큰 힘은 이질감 생기니까요. 그래갖고 날아가면서 소리를 없앨게요. 그래갖고 여기 키프레임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거를 클릭하시고요. 이 클릭한 거에 대해서 음량 여기 한번 누르시고 조금 더 뒤에 가고 여기에서 0까지 무한까지 내려 버리시면 이제 소리가 점점 줄어들어요. 나랑 멀어지면 소리가 줄어든 것처럼 하고 여기는 바닷소리가 나면 좋겠죠? 바닷소리. 바닷소리 같은 경우는 이거 보고 나시면 편집 안 한다고 하실 분이 많을 것 같은데. 파도 소리. 다운로드. 다운로드를 봐도 받으면 제일 편하니까요. 효과음. 이런 소리를 더보기를 누르면은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해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파도 소리 효과음 요거 다운로드를 받겠습니다. 들어가서 다운로드. 이러면 다운로드가 돼요. 너 구독해야 되겠다. 이런 효과음에는 사이트는 구독해 놓으시면 편합니다.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 다 준비가 된 데들이 있잖아요. 제가 구독한 데에서 주로 쓰는 데가 데이 드림 사운드라는 곳에서 저는 효과음을 좀 많이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여기에서 받으시면 돼요. 아무튼 지금 파도 소리를 받았잖아요. 받은 거를 또 들고 내려옵니다. 내려서 올려놓고. 여기에서 하죠. 근데 파도 소리가 이렇게 잔잔한데 파도 소리가 이렇게 세? 그러면 많이 소리를 줄일게요. 아야. 바로 하늘로 가버렸는데? 파도 소리 요만큼 쓰고 꺼야 돼? 아무튼. 하늘에서는 바람 소리가 좋겠죠? 받아놓은 바람 소리가 있습니다. 자주 쓰는 바람 소리가. 바람 소리를 또 넣어줍니다. 이질감이 안 생기게 하는 게 중요해요. 분명히 바람 소리는 들리지만, 어이! 갑자기 이상하게 들리네까지 그렇게 크게 안 해. 여기선 좀 들려야 될것 같아요. 여기.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바다가 나왔잖아요. 갈매기 소리를 다시 한번 쓰죠. 아까 그 파도 소리 좀 생뚱맞긴 한데 파도 소리가 좀안 맞는 파도 소리. 그러니까 퀄리티를 올리고 싶으시면 거기에 걸맞는 소리를 구하는 게 중요해요. 걸맞는 소리. 갖고 소리를 좀 줄여볼게요.
소리가 커갖고 못 알아듣겠다. 꺼봐. 그래도 아직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쓸게요. 그리고 여기는 다시 바람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바람하고 같이. 그러면 바람을 넣고 생뚱맞게 안 하게 좀 앞을 줄여서 훅 지나가는 요 부분이 있잖아요. 우선 크기를 좀 줄일게요. 너무 뚱뚱하니까 날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좀 미세하게 해야 되니까 확대를 더 했습니다. 그리고 요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효과음 훅 지나간 거 우시라고 하거든요. 우시 후시 후시 요렇게 WHOOSH 여기에서 WHOOSH 후시 사운드 이펙트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운로드로 해야죠. 다운로드라고 이렇게 검색하면은 여기 제가 얘기했던 데이드림 사운드 요 분이 진짜 여러 가지를 올려놔요. 그래갖고 요 분 거는 좋은 게 우선 들을 수 있고요. 이렇게 들려주고 또 하나는 구글에서 그냥 다운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 다운로드 누르시면은 구글로 들어가고 다운로드를 바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요분 거를 제가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이 용량이 맞나? 이렇게 다운로드 받고 파일 요렇게 지나가는 소리를 넣으시면 돼요. 여기다가 지금 음악을 끄고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지나가는 거 소리가 맞네. 소리가 맞네요. 요게 그리고 앞에 지나가는 거를 하나 쓰고 이렇게 쓰고 그 다음 지나가는 거를 이렇게 써볼게요. 그 다음에 지나가는 것도 이거 막 그냥 카드 돌려막기인가? 이런 식으로 효과음을 넣으면은 퀄리티가 자꾸만 올라갑니다. 물론 과하지 않은 상태에서요. 별거 아니죠. 소리가 커가지고 많이 묻히긴 하지만 이어폰으로 듣는 분은 분명히 들릴 거예요. 요런 거 지나갈 때 훅 소리가 나면 좋습니다. 후시. 아, 산으로 가는 것 같다. 자꾸만 여기 훅. 제가 자주 쓰는 게 몇 개 없습니다. 여기 훅 저음. 그러면 지나가는 소리 나고 여기에서 풀숲을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잖아요. 이 소리가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는 이 소리 풀숲을 지나가는 소리 바람 소리에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데이드림 사운드 이분 거 내가 많이 받아놨거든요. 이렇게 바람 소리 이 소리로 하겠습니다. 사막에서 나는 소리. 여기에서 바람 소리도 같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바람 소리도 같이 넣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소리를 둘다 여기에서 소리를 둘다 줄이겠습니다. 지우는 방법은 지우는 단축키는 그냥 델리트 누르시면 돼요. 델리트 얘기를 지금까지도 안 했네요. 요거를 뒤로 빼가지고 천천히 소리를 줄여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여기에 들어갈 만한 사운드가 뭐가 있을까요? 바람 소리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 또 바람 소리 있어, 그럼. 또 써. 아주 그냥 바람이 풍년입니다. 바람 소리를 또 써요. 바다에 가까이 있으니까 또 파도 소리 또 써요. 막 쓰는 것 같아요. 파도 소리 팍팍 씁니다. 또 그냥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그냥 무조건 써요. 소리를 또 줄여요. 크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 소리가 또 천천히 없어져야 되겠죠? 도로 쪽에 왔으니까 차 소리도 냅시다. 차. 차 지나가는 소리도 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완성된 거 한번 보시고 끝내도록 하죠. 편집 오늘 알려드린 거는 음악 다운로드하는 방법도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영상 편집, 색 보정하는 것도 알려드렸고, 컷 편집하는 것도 알려드렸고, 뭐 이것저것 진짜 다 알려드린 것 같아요. 영상 퀄리티 올라가는 것도 알려드렸고, 물론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들긴 하는데,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집이라는 게 쉽게 하려면 한없이 쉬워지고, 어렵게 하려면 한없이 어려워지는 게 편집이라고 생각해요. 딱컷 편집만 하면 제일 간단합니다. 물론 그렇게만 하셔도 영상은 쓸수 있어요. 다만 그렇게 올리시면은 조금 아쉬움이 남는 영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편집은 끝은 없습니다. 편집은 하다가 그만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 하면서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1일 영상 할 때가 오히려 저는 좀 재밌는 게, 이 정도면 됐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정말 내 시간과 노력을 갈아 넣어서 영상을 하나 멋지게 만드는 것도 좋은데, 리미트가 걸려 있잖아요. 시간이 하루에 하나씩 뽑아내야 되니까 이 퀄리티를 많이 노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도 나름 재밌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하나씩 뽑아내는 것도. 아무튼 오늘 영상은 이렇게 뽑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색 보정은 과하지 않고 효과음도 과하지 않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음악에 맞춰서 그 템포에 맞춰서 이렇게 편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스타일마다 다 달라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잔잔하게 롱테이크라고 하잖아요. 원테이크 영상으로 이렇게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원테이크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편집에서 컷 편집이 아예 안 들어가니까 속도 조절만 이렇게 앞으로 당겼다 뒤로 당겼다 뭐 그런 정도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편집은 그 개개인의 스타일이 있고 노력이 있고 다
달라요. 그래서 어느 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거는 깎는 만큼 그 면이 아주 곱게 이쁘게 잘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1일 영상 계속되니까 계속 봐주십시오. 그리고 내일, 오늘 금요일, 내일 정모예요. 내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 끝. 안녕.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정모예요. 내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 끝. 안녕. 편집 다 하고 났더니 지금 7시예요. 이제 렌더링 돌리고 자야죠. 저희 빵도 팝니다. 이제 빵 드시러 오세요. 여기 일요일날 저 일하거든요. 일요일날 오시면 좋습니다.